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진로 슈피겐 콜라보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스마트폰 모델에도 진로 케이스가 출시되었었는데 구매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가격은 32,900원이더라고요. 폰구 패키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이번에 소주잔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전 모델에는 소주잔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패키지가 조금 달라졌나봐요. 최근에도 진로 소주 먹었는데 까비 두꺼비. 패키지는 귀엽고 앙증맞게 되어 있고 열어보니까 폰구 패키지라는 말이 이해가 가듯 진로 스티커가 들어있더라고요. 애주가분들이라면 붙이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패키지의 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두껍스 팝톡. 뭔가 돈이라도 들어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한번 확인해봤는데 역시 없죠. 여튼 이렇게 스티커를 떼어내고 케이스에 붙여서 사용하는 팝톡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네요. 색도 예쁘고. 두껍스를 뒤로 하고 케이스를 살펴보면 앞뒤 모두 필름이 한 장씩 붙어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프레임은 TPU, 후면은 PC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투명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특이하게 버튼 무와 홀이 네모네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서리에는 충격방지 에어쿠션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폰 12 프로 골드의 케이스를 끼워봤는데 확실히 진로의 파란색과 어울린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어울릴 것 같은 것은 실버나 화이트, 이쪽이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도 버튼도 잘 눌리고 착용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한번 두껍스 팝톡을 붙여볼 텐데요. 이걸 붙이고 나니까 이 케이스가 완성된 느낌이 들었어요. 두꺼비와 아래쪽에 진로까지 완벽해진 느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전부터 레트로 상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레트로 이런 느낌 상당히 좋아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도 좋고 바닥에 놓아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껍스가 돌아가니까 돌려서 거치해서 사용하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꺼비만 따로 팔아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진로라는 글씨가 없으면 완성되는 느낌이 아니라 둘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맞다 싶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딱 뒤집어서 놓고 있으면 소주 한잔할 때 같이 사진 찍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제폰이 화이트 색상이었으면 더 예쁜 그림이 나왔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스티커는 붙였다가 떼어내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재질이라고 하니까 꾸몄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핸드폰을 바꿨다면 이런 선물도 나름 센스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